감속 개 느려 진짜. 조작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아주 훌륭한 힐링 게임. 으야. 제 게임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렌테예요. 저는 보트에서 산답니다. 와, 이거 현실 자신의 보트 건가 봐. 자신이 배에서 사는 삶을 토대로 만든 수중 힐링 청소 게임 스필드라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은 스팀에 정식 출시는 아니고 데모만 플레이 할 수 있는데 한글 정발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방향키로, 아, 전진과 후진, 그리고 방향키를 눌러서 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분명히 동전을 굉장히, 분명히 동전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왜 3원밖에 안 들어간 거지? 배 부딪힐 뻔했어. 배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되게 입을 이러고 빨아들이는 것 같아. 이게 제작진분이 실제로 타는 배를 모델링 한 걸까? 멋진 걸? 오, 이거, 치울 때마다 물이 맑아지는데요? 그죠? 오염물질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오, 기껏 청소해놨더니 저 더러운 물, 저 벽벽이 열리면서 더러운 물 섞이겠네. 아오, 씨. 는 안 섞임. 호잇, 호잇. 개구리를 수집했어요. 이제 이 오염물질들을 여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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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주면. 13원. 좋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나 봐요. 아마 왼쪽은 더 빠른 동력,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중간은 뭔가를 채집해서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빨아들이는 그 범위를 넓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제일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네요. 이거 조작감이 좀 이상해. 배여서 그런가? 야, 핸들을 이리로 돌리면은 차가 이렇게 돌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후진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틀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헷갈려요, 컨트롤이. 아, 이거 후진 반전이 있어요? 후진 조작 반. 와, 대박! 거뜸! 이 정도라고? 됐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아니, 뭐냐고, 젠장. 아니, 이렇게 옵션이 친절할 수가 있나? 2킬 업그레이드 하면 주둥이가 커졌당. 물이 그래픽이 되게 좋네. 맑아진 물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구만. 아, 속도 업그레이드 할 거야. 아, 개 느려. 아, 너무 느려. 좋을 것 같아. 젠장. 아, 이 검은 물질을 빨아들이는 양이네. 저 뒤에 있는 상자가. 다 차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배출을 하고. 이렇게 다 처분했고. 그럼 이제 상자를 바로 업그레이드하죠. 상자. 오케이, 상자가 커졌어. 난 더 미친 듯이 빨아먹을 수 있어. 후진하면서 빨아먹기. 더러워. 지금 보니까 바다에 떠있는 페트병이 있네. 이걸 바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밀어. 그렇지. 이게 후진을 하면은 기름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후진을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진짜 편안한 게임입니다. 조작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아주 훌륭한 힐링 게임. 벌써 37원 모았네요. 돈이 되게 잘 모인다. 자,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 좀 해줍시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내가 봤을 땐 속도를 두 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계속 팔아야 돼가지고. 후루룩 후루룩. 맛있다.
기름 녀석들. 야, 저 왼쪽에 개구리가 죽어 있는데? 기름에 파묻혀서? 거북이였군요. 아, 이게 속도가 빨라진 대신에 속도 변환이 되게 느려요. 이거 봐. 감속, 가속 이런 것들이 빨라야 되는데 아, 속도 최대 속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 제동이 안 되잖아. 멈춰야 제작진. 최대 속력만 늘으면 어떻게 하냐고. 오! 맑아졌다. 저기도 뭐가 있네요. 오리. 안녕 거북이들아. 물 깨끗해지니까 좋지. 아니 이 페트병들 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어 이거 넓히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업그레이드. 좋아. 박는다.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아니 주둥이 개 큰데 짧아. 입이 짧아. 저걸 다 담질 못해. 이리 와. 좋아. 여기에 뭔가 페트병 같은 것들 숨어있지 않았어? 어 역시 긁으니까 나오는군. 이 요망한 페트병들 같이 가자. 아닙니다. 아니 그 이리 오라니까. 이리 오시라고요. 페트병들 부딪히는 소리 왜 이렇게 듣기 좋냐? 부스터 없어요? 여전히 느린데. 이제 다른 바다로 가봅시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물을 뿜을 수 있나봐요. 어? 일단 다쳤다. 아이고. 와 진짜 더럽네. 스페이스를 누르면 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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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익. 오케이 기름이 흘러내려왔고요. 뚝뚝. 기름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한마. 좋아 상자가 더 커졌다. 아니 벌써 다 찼다고? 이건 뭐야? 족제비? 일단 조심히 싹 담아서 한 번에 넣어버리기. 체금이야! 야! 좋았다. 아 수달! 아 어 그래 수달이 맞겠다. 아 미안.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페트병아 따라오지 마. 감속 개 느려 진짜. 조작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아주 훌륭한 힐링 게임. 됐어. 집어넣어. 아씨 소주병 3개 놓쳤다. 괜찮아 또 하면 돼. 기다려 기다려. 아니 감속이 너무 느려 이거. 찌익 찌익. 첫 번째 공간에 백조 있던데 나중에 백조도 수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그러면 다른 수집할 수 있는 동물을 놓친 건가? 아니죠? 언젠간 나온다는 얘기겠죠? 어 열린다. 나 뭐 놓쳤어? 어, 이번엔 쥐다. 첫 번째 구역에 뭐가 있었어? 어? 어 내가 뭘 놓쳤지? 백조가 있었다고? 자 이제 빨리 업그레이드 좀 하자. 업그레이드 뭐 할까? 속도 백조 구하러 가는 거 굉장히 긴 여정이 될 테니. 오케이 그 다음에 주둥이. 좋아 짱 커졌어. 짱 큰 주둥이. 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진 느낌인데? 그 백조 형님 어디 계세요? 백조야. 아
대박. 아, 숨어 있었구나. 아, 야, 못 봤네. 백조. 금방지네. 감히 내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 백조, 네 녀석.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오리들 사이에 넣어놓고 마음껏 따돌림 당하게 해줄 테다. 깨. 그렇게 하나의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지. 배전! 배. 이건 회오리가 아니야, 배지. 다 넣었다. 다음에 여기다 물을 찌익. 됐어? 좋아, 가볼까?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데모의 끝이라고? 아니 와, 수박 좀 한번 먹어볼까 하고 이제 쓰다듬고 있는데, 겉도 지금 못할 탔는데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수박 뺏어갔음.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재밌어. 재밌는데 재밌으니까 더 빡치네 이거. 아, 뭐야. 그래, 재밌었으면 됐지. 다음을 기약하면서 정식 출시를 기다려봅시다. 자, 스필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청소 게임인데 약간 좀 만족감이 되게 괜찮은 게임이에요. 브금도 좋고. 난 이런 힐링 게임을 원했어. 좀 요즘 청소 안 한 지 좀 됐잖아. 마치도록 합시다. 너과 종료.